안녕하세요. 유진상 명략입니다. 오늘은 천간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변화. 예를 들면,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갑이 들어오거나, 을이 들어오거나, 병이 들어올 때는 어떤 건가, 정이 들어올 때는 어떤 건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갑목을 갖고 태어난 경우, 여섯 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화, 병화, 병화와 정화는 굉장히 잘 쓰임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게 있어서 병화, 햇빛을 주는 건 좋은 것이고, 얘를 잘 쪼개서 쓸 때는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 경금 자체,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천간의 변화인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로 나뉘어진다. 총 6개.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일간이 갑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목. 일간이 갑목인 경우, 첫 번째 한번 봐봐. 그 다음에, 타주에 갑목이 있는 경우, 두 번째겠죠. 다주에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 원국에서 갑갑이 있는 경우, 이렇게 갑갑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그 다음에 태어난 날과 시에서 갑갑이 있는 경우. 네 번째. 그 다음에 태어난 달과 태어난 일간에서 있는 경우. 다섯 번째. 갑갑이 있고요. 이렇게. 여섯 번째나 한 띄어서 여섯 번째에 있는 것은 갑이 있는데 떨어져서 있는 경우 총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사주에서 딱 갑을 갖고 있을 때 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갑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석할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갑이 있을 때, 을이 들어올 때는 어떤 건가, 병이 들어올 때는 어떤 건가, 정이 들어오면 어떤 건가,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대운에서,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있고, 이것은 두 번째는 사주 원국에 있을 때입니다. 원국.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있는 경우. 대운에서 들어올 때, 갑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들어올 때, 일간의 갑을 갖고 있는데,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똑같은 글자를 갖고 들어온다. 갑갑. 갑갑이 되죠. 갑갑. 갑갑. 그 다음에 태어난 타주에 이게 갑목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갑갑. 갑이 갑을 만나니까 이어서 하면 갑갑이 됩니다. 갑갑. 갑갑하면 갑갑하다. 이렇게 봅니다. 갑갑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보겠죠. 답답하다. 갑이 갑을 만나면 답답해진다. 갑갑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갑갑이가 나온 겁니다. 천간에서 갑갑이가 나고 지지에서는 축축하다. 축축. 축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겹쓸 때 축축하다 그럽니다. 이 축축하다는 것은 똑같은 글자가 겹치거나 축이 있을 때 축이 들어올 때는 대운이나 이 세운에서 축이 들어올 때는 일단 근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속 아래를 많이 한다. 가슴 아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축축하니까 냉하니까 건강에 대한 이상이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냉하니까 예민해지니까, 또 냉하니까 화기가 없어지니까 속앓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여기는 갑갑합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이 갑목을 만나게 되면 답답해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신강신약을 떠나서 천간에 갑목이 있는데 일간에서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갑이 똑같이 들어오면 그것은 무조건 신강신약을 떠나서
답답합니다. 답답해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 신강인 경우에는 갑목이 들면 비견이죠. 이때는 비견이라 비겁작용을 합니다. 얘가요. 비겁작용을 해요. 그래서 뺏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신강한 상태 또다시 강해지면 이것은 당연히 탈제 현상이 일어난, 그러니까 재상을, 재물을 쪼개가겠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약사주이면 당연히 신약에서는 도와줘야겠죠. 근데 도와주도 이 갑이, 갑,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 두르면은 도움을 못 받습니다. 왜 도움을 못 받냐? 이 갑목의 특성은 뭐냐? 이 갑목의 특성은 나무인데,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의 기운 자체를 빨아당기는, 물을 당기는, 빨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보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물을 없으면 못 자라니까 얘는 강력하게 물을 당긴다는 거죠. 인성을 당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성이니까 인성은 학업, 공부 혹은 문서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당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 이 나무는 뭐냐면 뭐든지 지가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재성, 그러니까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조금만 힘이 있거나 또 나무는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은 뭐냐, 흙 속으로 파고 들어서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재물에 대한 부분, 재성이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 문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기본적으로 당기고 취한다. 갑이 기토를, 무토를 극하면서 취하려고 한다 이기 때문에 당기고 취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신약사주든 신강사주든 신약사주에서는 얘가 약하니까 내가 도와줄 게 오겠죠. 동업자처럼 형제가 이게 도와주면서도 뭐냐, 지 지분은 다 가져간다는 거죠.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왜? 비견이죠. 비견. 비견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깨 견자입니다. 견줄빗자에다 어깨견이에요. 견준다. 나와 어깨를 견준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갑목이 갑목을 말하면 조금 더 양보를 얘가 안 하고 자기 것을 도와주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걸 이야기해서, 그래서 갑목에게는 전혀 갑이 두르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간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운이 두른 걸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타주에 이렇게 갑목이 있을 경우는 어떠냐? 타주에 이렇게 해서 갑목이 들어올 때 이런 경우는 이 사주 일간에서 얘가 인성이냐 재성이냐 무엇인가를 뒤집니다. 인성이다 혹은 이게 재성이다 그런 경우 갑이 똑같이 갑이 들어오면 뭐냐? 쪼개진다. 나뉘어진다. 분산된다. 왜? 똑같은 글자를 갖고 또 다시 치고 들어가. 얘가 잘하고 있는데 얘가 다시 돌아서 얘를 혼선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가게를 잘하고 있는데 똑같은 업종이 옆에 딱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골치가 아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타주에 있을 때는 얘가 무엇이냐? 재성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 문제 갖고 쪼개지고 나눠지니까 골치가 아프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자. 천간에서의 변화, 천간에서 이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그냥 이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주 원극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연과 일의 월, 연과 월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난 일간 중심 나하고 옆에 시에서 갑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난 달과 일간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있는 경우, 얘는 좀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예. 내가 갑목을 갖고 있는데, 갑목을 갖고 태어나는데 태어난 씨에서 갑목을 갖고 있다 이거 보겠죠. 그러면 원래 태어난 씨는 동생이거든요. 여기는 형이겠죠.
여기 이 간목에게서 이렇게 있으면 뭐냐? 도움이 되냐? 안 된다. 전혀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어떤 경우 이 간목은 더 쓰라는 고통을 받느냐? 이 역에 있는 간목이 있는 경우 쓰라는 고통을 받느냐? 앞에 있는 시에 있는 간목이 있을 때 쓰라는 아픔을 겪느냐? 얘는 시는 중년과 말년과 나중에 이 사주가 출세를 해도 이 간목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얘는 초년에 이 간목 때문에 자기 힘을 못 쓴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놈의 형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지를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지에서 이렇게 들은 사주 원국에 있을 때는 지지의 흐름을 잘 봐줘야 합니다. 지지. 지지에서 만약에 여기에 갑인데 갑이 인을 갖고 있다. 인, 갑인. 그런데 여기에 갑자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얘가 갑인은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천둥, 번개체도 자기 힘의 기운을 갖고 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막 갑이 아니라 만약에 신을 갖고 있다. 신. 갑신이라면 이 갑목은 신한테 고통을 받아요. 금극목을 당하고, 그러니까 금이란 위에, 금 위에 있는 갑목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요. 갑이 여기는 절지에 해당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얘는 상처받은 갑목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럴 때는 뭐냐? 이 지지를 놓고 보면, 이 경우는 이 간목 자체, 일간인 간목이, 이 얘한테, 이 간목에게 계속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요. 왜냐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도와줘도 결국은 뭐냐? 늘 인신 상추월 때리니까 희생을 해도 덕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는 지지가 뿌리를 갖고 통근하고 뿌리를 갖고 있냐,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더 강하다 이걸 얘기해요. 갑인 얘기해. 갑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갑자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 여기에 이 갑목 자체가 훨씬 더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여유롭게 살는 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유에 있기 때문에 수생목을 받았지만 그래도 결국 뭐냐, 이 갑목에게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갑목 자체가 훨씬 더 힘을 강하고 여기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 갑인이 이 갑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는 총 6개 이렇게 나뉘어줄 수 있는데, 대운과 세운에 들 때 어떤 갑이 갑이 들을 때는 어떠냐? 별로 좋지가 않다. 대운에서, 아니, 사주 원국에 갑갑이 있다는 것은 갑갑하다. 그냥 근본적으로 갑갑하다. 이걸, 답답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어쨌든 답답해. 무슨 문제로? 비견이니까 형제나 동업자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갑목이 갑을 만나는 것은 별로 좋지를 않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을을 만날 때는 어떠냐? 을을 만날 때는 어떠냐? 이런 거죠. 갑이 갑을 만날 때는 한마디로 답답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갑이 일가를 갑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을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을이. 을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 이 갑목에 잘 가고 있는데 얘는 을목이 들어와서 갑목은 을목을 반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나무인데, 갑목은 나무인데 얘한테 전혀 기대거나 의존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얘로서는 을목이 드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얘가 두르면, 을이 두르면 갑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안 돼. 딱 도움 하나 드는 것은 어떤 거냐? 만에 하나 도움 드는 것은 금이 있을 때, 경금이 있거나 신금이 여기서 강하게 형성이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의 기운이 강할 때 을이 을경합으로서
얘가 얘를 까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까고 있을 때, 을이 돌아서 을경 합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 이때는 조금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워낙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역할하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분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는 을목이 들어올 때 뭐냐, 얘도 갑목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을목이 들어와서 이것을 뭐냐면 혼선을 주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뭐냐, 육친관계에서 얘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건가, 이 부분을 갖고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육친관계, 이게 재성이냐 인성이냐 식상이냐 관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 혼선이 왔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갑이 들어오거나 을이 들어오거나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단 갑이 갑을 더 안 좋아한다. 그래도 을은 조금 반길 수가 있다. 왜? 경금을 합을 통해 가지고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거냐, 경금이 기신, 흉신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지, 얘가 만약에 갑목이 경금이 중요한 용신 역할을 하거나 벽갑 인화를 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경우 을목이 돌아서 오히려 망쳐버린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형제가 와서 오히려 모든 기운을 막아버린다의 경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잘 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갑이 갑을 만나는 건 싫고 갑이 을이 들어온 것은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사주 원곡에서도 을이 들어올 때, 갑이 들어올 때 무조건 별로 안 좋아한다. 을이 들어올 때는 어떠냐, 을이 들어오는 것도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일간에서 예를 들면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일간에서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자, 을이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을이 들어오는 것은 갑목에게는 상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갑이 들어오거나 을이 들어오는 건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왜? 뺏어갈 뿐이지 결코 이로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단 을이 들어올 때는 오행상 금이 많은 경우, 그래서 금으로 인해서 갑목이 상처를 받고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참고해보고 그 나머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천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갑이 있을 때, 갑이 들어올 때 어떠냐, 을이 들어올 때 어떠냐, 병이 들어올 때 어떠냐. 이 갑목은 얘는 반기지 않지만 병이 들어온 건 병정은 보편적으로 반깁니다. 나무에게서 햇빛을 주니까 좋죠. 정화도 쓰임에 따라 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기, 경신, 인계, 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은 천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갑목을 갖고 있을 때 갑과 을이 도는 것은 별로 반긴다. 그러나 병과 정이 도는 것은 얘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지. 왜? 너무나 얘가 반기는 글자니까. 갑목은 병화를 반기고 정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